인사드리겠습니다. 2018년 황금 개띠의 이름 맞아서 말처럼 뛰고 있는 말띠 90년생 장동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인피니트! 인피니트! 저희 인스피니트 아저씨 부모님도 감사드립니다. 사모님? 박세차! 그렇지. 주먹이 바로 앞에가지고 눈을 안 감잖아요. 1라운드 때는 그냥 거물급이다. 김구라 씨가 이거 개인기 하기 어려운 분인데 지금 하신다라는 얘기부터 들어가지고 굉장히 복받쳤고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너무 감사드려요. 진짜 본명강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예. 김구라 씨는 저 1라운드 때 거물 누구를 예상하셨었나요? 혹시? 이제 예상되는 분은 없었는데 제가 동우군하고는 또 인연이 좀 있습니다. 인연이 그래서. 있어요? 예. 저는 되게 네. 인상이 깊었던 거는 예. 제가 첫 연애, 예능을 첫 연애야 예능이야? 첫 예능을 저랑 같이 했었어요. 김구라 선배님이랑 김영철 선배님, 서경서 선배님, 마르코 형님, 이정수 형님 예. 그냥 저 있었는데 갓 이제 20살 막 넘어섰는데 구라 형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뭐야? 그게 무슨 멘트라고 치고 있어 이러고 있고 마르코 형 옆에서 야 나 웃기 해가지고 종수 옆에서 막 동우야 멘트 쳐라 경석이 형 오면서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는데 정말 무서웠던 선배님이십니다 진짜로 그래요 정말 혹독하게 정말 혹독하게 너도 아주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정말 좋았던 거는 네. 그 이후로 항상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시고 예. 말씀을 주신 선배님 중에서 유일한 선생님. 네. 목소리를 전혀 예상을 못해가지고. 전혀 못했어요. 그리고 저는 네. 저 친구가 저렇게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어요. 그렇죠. 원래 저 인피니트가 칼 군무돌로 네, 맞습니다. 유명합니다. 예. 이 인피니트가 자랑하는 춤이 있지 않습니까? 전갈춤. 나 그거를 알아봤는 줄 알고. 아니요. 깜짝 놀랐었는데. 네. 그거 한번 오늘 저 나오신 김에 전갈춤 한번. 네네네네 좋습니다. 음악 주세요. Can you come down, listen to my